이성욱 차장님이 먼저 가지고 오신 이슈부터 체크해 볼게요. 어떤 이슈 포착하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한한역으로 함께 부진을 겪어왔던 화장품주와 게임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체는 K뷰티 바람을 타고 주가가 날아올랐지만 게임업계는 이렇다 할 신작이 없고 황유령 아이템 조작 의혹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연일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하반기 주요 업체들의 신작 공개와 3조 대여로 꼽히는 시프트업의 상장으로 업황 전반에 온기가 퍼질지 기대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게임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성욱 차장님이 오늘 게임주 관련된 이슈를 포착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뭐 게임주들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거 요즘 뭐 이성욱 차장님이 늘 소외되어 있는 걸 발굴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주가 이번에 또 갈 건지 게임주의 차례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게임주도 타이틀은 반등이 네, 그러니까요. 요즘 주가 사실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소외되어 있는 저가 종목에 대한 어떤 수급 쏠림에 대한 부분이 약간 트렌드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주에 대한 관심을 뭐 지난주 후반부터 좀 상승 여력이 좀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번 주도 그렇고 뭐 중국 경기 지표, 뭐 소매 판매 지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중국 쪽의 비중이 높은 게임주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저는 이제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항상 이제 그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외부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 많이 변동성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우선 뭐 게임주에 대한 접근을 할 때는 뭐 신중해야 되는 게 물론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들도 마찬가지지만 게임주들도 접근했을 때는 이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네. 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게임주들은 신작에 대한 부분 출시가 이루어지는 그 전후로 봤을 때의 주가 상승률이 제일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신작 출시에 대한 성과 또 그리고 실적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그 전에 어떤 코로나를 겪어왔을 때 보면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주가에 선반영되고 그다음에 뭐 코로나로 인한 신작 출시가 지연됐을 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기업들의 이 신작 출시에 대한 일정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실적주로서도 많이 좀 바뀌는 과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게임주들이 정말 안 좋았어요. 뭐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신작 출시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 비용이나 또 이제 이 신작 출시가 늦어지면서 매출에 잡히는 구조가 좀 제한적으로 좀 갔었는데 이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인력적인 어떤 구조 조정이나 뭐 이런 부분을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1분기 때 이 그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를 보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게임주들에 대한 실적주로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항상 이 시간에 나왔을 때 음식료 이 섬유목, 그리고 오늘 게임주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은 좀 계속해서 이번 달과 또 이제 또 여름 때는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실적도 실적인데 신작이 역시 게임주들에게 가장 큰 모멘텀이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봐야 되겠고 중국 관련된 이슈나 판호 개방 뭐 이런 것들도 역시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살펴볼게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시프트업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기대는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인데 이게 좀 연기가 됐어요. 2주 정도 연기됐는데 괜찮은 겁니까? 뭐 좋은 건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신작 출시든 어떤 일정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아야 되는데 근데 우선 시프트업에 대한 그 지금 예상 가치가 지금
거의 3조 중반까지 육박을 하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이제 게임주들한테 약간의 좀 먼저 좀 혼반영됐던 감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뭐 연기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은 일정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약간의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좀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그 전에 좀 많이 올랐었던 이런 종목들에 대한 차익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나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나오지 않는 기업들 위주로도 그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제 이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저도 이제 게임은 안 해봤지만은 이거에 대한 뭐 유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유저에 대한 매출에 대한 잡히는 부분이 그 전부터 굉장히 좀 호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시프트업에 대한 상장 부분은 게임 업체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그 활기를 분명히 불어넣을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시프트업에 대한 기대도 많고 여기에 게임주들의 전반적인 뭐 반응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뭐 덕후의 게임 기업이다 이러면서 많은 관심 갖고 있는데 일단은 대부분 IPO 일정이 2주 정도 좀 다 미뤄졌어요. 그래서 공모가는 다음 달 1일에 공시가 되고 그리고 청약도 다음 달 2일, 3일, 그러니까 7월 2일, 3일에 하게 되니까 이게 연기됐다라는 건 시청자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게임주들의 흐름 어떨까요? 좀 바닥 찍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지 종목별로 차별화된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게임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게임주들의 최근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면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전일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쏠렸던 하루였습니다. 26일 쿠키런 신작이 출시가 되는데 베타 서비스에서 흥행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출시가 돼서 게임이 흥행하게 된다면 퀀텀 점프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거래일제 강한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작 기대감과 함께 최근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게 넥슨게임즈입니다. 3% 이상의 상승을 하면서 전거래일에도 마감을 했었는데요. 다음 달 2일 날 신작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기관이 8거래일제 담고 있고요. 6월 들어서 꾸준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넷마블은 오랜만에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추세를 보게 된다면 계단식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고지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이 확인됐었습니다. 펄어비스 최근 긍정적인 전망 많이 나오고 있고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우상향하고 있는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게임스컴 2024에 참가해서 이로 인해 다양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검은사막 PC 버전이 중국 외자판호를 받았는데 연내 출시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같은 게임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픽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게임주들의 흐름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래프톤이나 넥슨 게임즈, 데브시스터즈 뭐 이런 종목들은 좋은 흐름인데 나머지들은 아직도 지지부진하거든요. 차장님은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저는 제 1순위는 이제 크래프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우선 게임주 안에서도 이 실적이 좀 어닝 서플라이 계속 기록하고 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게 네. 바로 이제 크래프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부분이 뭐 크래프톤의 실적을 가장 크게 지금 자극을 하는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우전도가 높은 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이제 새로운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다크앤 다커나 여러 가지 지금 내놓으려고 좀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게임주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주고 있고 이 주가도 어떤 그 일정 어떤 출시 보다도 실적으로서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다는 점이 저는 크래프톤을 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게임주 안에 탑픽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선 이 크래프톤의 이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거의 우리나라보다는 이 미국 쪽에서의 그 매출 비중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글로벌 쪽에서의 그 실적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역시 이제
그 게임주들 안에서도 중국 비중이 높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이 크래프톤은 미국 시장을 겨냥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나 어떤 아시아 쪽보다도 미국 쪽의 시장에서의 수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국가보다도 매출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담으로 좀, 좀 얘기를 하지만은 네네. 지금 뭐 다른 뭐 음식료 업종이나 여러 기업들이 이제 미국 쪽과의 연결이 많이 된 기업들이 네. 주가 많이 가거든요. 그쵸. 그런 점에서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앞서서 이제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이 이 게임주들한테 많이 작용한다고 하지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크래프톤은 좀 약간 게임주 안에서도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뭐 크래프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게임주들도 꼭 중국에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 쪽이나 뭐 유럽 쪽에 오히려 좀 뭔가 매출이 나오고 수요가 나오는 쪽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크래프톤 봤고요. 다음 종목은 뭐 볼까요? 이제 펄어비스 한번 펄어비스. 말씀을 네. 드릴 텐데 펄어비스도 참 실적이 들쑥날쑥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은 이제 펄어비스가 시장에서 항상 게임 섹터 나왔을 때 탑픽으로 꼽는 부분 같은 경우가 검은 사막 이후에 뭐 붉은 사막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게임 대비해서도 약간 좀 완성도나 검증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높게 많이 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펄어비스에 대한 이 붉은 사막 어떤 공개 일정이나 또 이제 이 게임쇼에서 출시에 대한 부분의 일정 자체만으로도 지금 펄어비스의 주가를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크래프톤과는 게임주에서도 좀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게임주 안에서도 정말 이제 게임마다 어떤 주가가 가는 그런 모멘텀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점에서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크래프톤보다는 더욱더 이제 주가를 더 자극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펄어비스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펄어비스는 역시 뭐 게임 자체에 IP에 관련된 이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크래프톤은 실적이 잘 받쳐주면서 주가가 어쨌든 우상향. 두 종목 모두 좀 바닥을 찍은 걸 확인한 것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럼 게임주 이슈 포착을 했는데 염정 차장님은 게임주 어떤 거 보세요? 네, 저는 위메이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위메이드 괜찮을까요? 위메이드 진짜 지금 너무 주가 네, 상황이 주가 너무... 차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올해 고점 대비해서도 50%가 빠졌고 그러니까요. 게임주들의 전반적으로 2021년 고점 대비해서는 사실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서 네. 주주분들은 상당히 지금 힘든 구간이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이제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게임주들에 좀 다시 좀 관심을 갖는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메이드는 어떻게 보면은 뭐 개별적인 이 내용보다 그러니까 어떤 게임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워낙에 위메이드는 이제 가상화폐랑 그렇죠. 연계가 많이 되어 있고 예. 위믹스와의 주가 변동 연동성이 컸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사실 사업이 잘 안 됐다라고 지금은 이제 결론이 난 거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지금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쪽을 많이 접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제는 좀 우리가 위메이드를 볼 때 기존 본업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위믹스 이걸 좀 벗어나야 탈피해야 된다. 그렇죠. 그에 대한 부분이 좀 그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요. 그러니까요. 그에 대한 연계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기존의 위믹스와 연계된 사업을 지금 다 대부분 철수를 하고 있고 뭐 월렛 있잖아요. 그 가상화폐 관련된 지갑 관련된 서비스도 종료를 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와 관련된 것보다는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대한 부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연간으로 지금 2개년 연속으로 적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있나요? 빨리 개선 될 수 있을지 올해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2분기 매출액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해외 매출 비중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이트클로우가 이제 글로벌 공략에 나서고 있고 그리고 미르4, 미르M이 중국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에 안 되는 것 접고 지금 본업에 다시 집중을 하면서 지금 실적에 대한 개선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워낙에 주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냥 좀 지켜보시면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사실 게임주에 접근하기 참 어려운 섹터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다른 섹터들 그리고 말씀하신 시프트업 관련해서의 모멘텀을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위메이드를 주셨는데 주가는 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코인이나 이 블록체인 쪽의 것들을 떼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탈피하고 실적주로 좀 반응할 수 있을지 여기에다가 시프트업 전반적으로 시프트업 상장과 관련해서 게임주들이 모멘텀 받을 때 함께 또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턴어라운드가 제일 위메이드는 시급한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